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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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는 얘기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 주일이죠. 예,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인생이 며칠 안 남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식 지금 그냥 뭐 기계식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이제 한 4, 5일 정도 사실 날이 남은 날입니다. 공생애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에 누군가의 인생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거나 하면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며칠 안 남은 인생의 며칠 안 남은 그 마지막 삶에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이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칭하는 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게 이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어디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어디는 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나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남의 적선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적선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어디서는 가난한 사람, 어디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적선과 선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이니까 이 사람들은 적선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 참 수치스럽다 하는 거예요. 뿌듯하게 적선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는 단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니까 이 적선을 하는 사람은 뿌듯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적선을 한다.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뿌듯하게 적선을 하고 적선 받는 사람은 그냥 뭐 부끄럽고 수치심에 가득하고 내가 오죽하면 이러고 사나 싶고 또 죄의식.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이렇게 살지 이런 죄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이런 수치심, 부끄러움, 죄의식, 열등감, 컴플렉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부끄러운 직업의 대표적인 거는 이 세리죠. 세리. 이 사람들은 세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목수도 사실은 그래요. 목수. 또 그리 뿌듯한 직업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는 병자도 포함이 돼요. 왜? 병자는 특히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데 감기 고쳤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중풍병자. 남이 들고 다녀야 사는 사람, 먹여줘야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예수가 만난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그냥 인생이 뿌듯하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죄의식을, 부끄러움을 벗겨내주는 그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원이었죠. 단지 돈을 주거나 단지 병을 고치거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남의 적선을 받아야 사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에서부터 그런 것을 벗겨내준 그게 구원이었어요. 예수님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굴레를 벗겨내주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죠.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람 대접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고 야 니네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고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한테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는 같이 평등하고 존엄한 사귐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크신 일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통칭되는 부끄러운 인생들을 부끄러움에서 벗겨내주신 수치의 굴레, 콤플렉스의 굴레,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겨내주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걸 뭐 기적으로도 표현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 고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는 이렇게 밥 먹고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가르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었냐? 당시의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가르치신 분.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물론 그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또는 율법. 구약이나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롭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음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거는 원래 있던 성경을 새롭게 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준 거, 새롭게 설명해 준 거. 그것이 복음 전파.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구약에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하고 새롭게 해석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니네는 옛날에 구약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배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원래 뜻이야.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너희가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 근데 그게 아니야.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의 성경대로 한 것을 전혀 새롭게 아니면 더 확대하거나 더 심오하게 하거나 이런 가르침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빠져나가면 어떤 새로움이냐? 여기까지 하면 그래? 좀 당황스러운데? 할 수 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가르침이 조금 더 넓은 건가? 더 특이한 건가? 이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의 팔복이죠. 누가복음의 복에 대한 선언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에도 팔복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원수 사랑해라. 조금 그럼 이상하긴 한데 조금 더 나가는 건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태까지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거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부자고 지금 웃고 지금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라고 하고 그랬는데 오시는 하나님은 그들한테 복을 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그의 가르침에 무리가 놀랐다. 이런 표현이 가르침 뒤에는 꼭 거의 많이 붙어요. 왜 놀랐냐 하면 여태 우리가 알던 거랑 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복적 지혜. 전복이라는 게 뭐죠?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여태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뒤집어 엎은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 주는 자가. 이게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전복적 지혜. 얘 대표적인 게 방금 말한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인데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술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지금 부유한 자나 지금 배부른 자나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래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먹을 걸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가르침,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가르침을 지금 예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야, 당신 부자니까 하나님 복 받아서 참 좋겠습니다. 당신 참, 야, 기도 많이 해서 높은 자리 차지해서 야, 대단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칭송하고 좋게 말하는 얘기를 듣는 너희들한테는 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기서부터 예수는 문제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구제하고 복지활동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거렁뱅이들 모아서 이렇게 좀 먹고 살고 끼리끼리 갈릴리에서 그러고 그 정도 하고 말았으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인생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 차원에서 멈췄더라면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밥상 공동체라고 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정도에서만이라도 멈췄으라면 그리고 갈릴리 정도에서만 있었더라면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니네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니네들한테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함과 동시에 왜 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지, 왜 이들이 수치에 굴레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생명이 어그러지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부유하고 지금 웃고 지금 칭송받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인물이 되기 시작했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바리새파나 많은 사람들하고 싸웠을까요? 이게 우리를 혼돈스럽게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제가 CR살림에서 2, 3월 달 한 두어 달 정도 스카페이라는 사람이 쓴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영성 공동체 지도자이기도 한 스카페이 쓴 평화 만들기라는 책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몇 회에 걸쳐서 또 어제도 영통시민포럼이라는 데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카펙식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카펙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이비 공동체의 문제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출판에 쓸게요. 사이비 공동체라는 게 있대요. 이 사이비 공동체라는 건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곳을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고 문제를 외면하고 문제를 덮고 그러고 말하기는 야 우리는 평화로워 라고 말하는 삶, 그런 집단을 사이비 공동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긴 있는 거죠? 있는데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놈이 되거나 나쁜 놈이 되거나 원수가 되는 거죠. 당시 유대는 유대인의 사회는 사이비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평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시대였어요. 로마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 평화는 두 가지 길입니다. 제가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로마의 평화는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냐? 첫 번째는 전차. 말 안 들으면 전차 아시죠? 말이 네 마리나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군대가 쫙 가서 완전히 다 죽이는 거죠.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다 아시죠? 로마는 왜 길을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전차가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든 거예요. 전차가 달려가기 위해서. 수레가 가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쫙쫙 뚫려 있는 거예요. 로마에 전차 부대가 있다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 길을 다 뚫어 놓은 다음에 전차 부대가 쫙 가서 완전히 멸살시키고 돌아오는 거죠. 또는 전차가 막 달려갈 때 거기가 항복, 니네 죽을래 항복할래. 항복한다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는 목욕탕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욕탕을 져줘요. 이거는 신도시란 뜻이에요. 항복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고 신도시를 져주고 목욕탕을 만들고 목욕탕 이용권을 줍니다. 예를 들면 네. 그냥 복종하고 로마 시민으로 살면 목욕탕을 이용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로마는 언제나 길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그 동네에 신도시를 짓는다. 신도시 건설을 짓는다는 거는 이런 거죠. 항복하고 그냥 목욕탕을 누리면서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럴 때 목욕탕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 우리 참 평화로워 라고 말하는 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순종해서 목욕탕을 누리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또 한편으로는 야 그건 다 로마 탓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게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파죠. 제사장들이죠. 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로마가 제시한 그 평화에 만족하면서도 사람들이 로마 문제가 있다. 아니,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야, 우리 탓이 아니야. 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정법이었어요. 이런 사이비 공동체에서 이거 가짜야. 이게 뭐가 평화로운 거야? 전차나 목욕탕? 아니지 않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죠. 예수는 이 가짜 평화를 부술겠다 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 다 평화롭게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때 칼을 주러 왔다는 건 가짜 평화를 부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전쟁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그래 괜찮아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의 얘기를 전하면서 스카펫도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분열되지 않은 척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결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난돌이 정맞는다. 모난돌이 정맞아. 아유, 뭐 우리는 몰라? 괜히 정맞아. 가만히 있자. 그냥 둥글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시대에 불을 던지고 칼을 던진 사람이 예수였죠. 예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장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칼을 던진 것 때문에 문제 인물이 되고 미움을 받는 인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만난 사람들이나 며칠 전에 제주에 가서 감정이나 사상도 생각해봤고요. 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문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 온 분들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지 못하고? 그런데 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삶에 정말 기쁨이 없어지거나 매사에 까탈스럽거나 성질만 부리거나 자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어제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소위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예리하고 늘 공격하고 늘 남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차라리 그냥 문제없는 척하면 다시 둥글게 둥글게 사는 게 나을까? 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냥 모남돌이 정맞으니까 또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둥글게 사는 길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탈스럽게 여전히 매섭게 여전히 예리하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늘 그런 트러블메이커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 우리에게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을까? 평화 만들기 위해서 스카펙은 싸움을 회피하지 말자. 그런데 은혜롭게 싸우는 방법을 배우자 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통해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일, 이가 아니라 포기하고 살거나 늘 문제 제기하는 트러블메이커로 사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왈터 윙크가 했던 말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제3의 길은 없을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싸움을 하신 분인데 일반인이 하는 싸움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가신 분이세요. 저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냥 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대충 살 건지 아니면 또 그렇게 사는 길 또는 그 반대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는 못 살겠고 맨날 이렇게만 이러면서 살 건지 우리한테 그 두 가지 길 말고 제3의 길은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주 가던 곳에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뭐 경비원들을 다 데리고 무장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잡는 거예요. 무장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출동해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예수는 이미 이거를 깨고 칼을 들겠다고 했던 사람 친구는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무장 출동을 한 거예요. 무장 출동을 이쪽에서 군대를 갖고 전차가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전차가 왔을 때 예수님 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측에서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그쵸?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그리고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칼집을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이런 거짓 평화에 문제 제기를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누구였죠? 젤롯당이죠. 젤롯당. 젤롯당이라고 해요.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무장 투쟁을 하는 그룹이었어요. 칼로 로마를 없애자 하는 독립운동파였죠. 무장 독립운동파. 이들은 무장 투쟁을 한 이들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였냐면 어떻게 불리웠냐면 성경으로 표현해면 강도나 폭도로 불렸습니다. 불리기. 어쩌면 예수님 양쪽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는 젤롯당의 가능성이 커요. 또 예수 대신 바나바,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라 할 때 그 강도를 풀어주라는 게 정말 강도였으면 풀어주라고 했겠어요? 젤롯당의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출신 제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젤롯당 출신의 예수님 제자는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시몬, 셀롯이라 하는 시몬, 젤롯당이라는 뜻이죠. 젤롯당 시몬이 예수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라고 부르죠? 가리옷 유다. 가리옷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시카리옷이란 말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시카리옷, 셀롯 비슷하죠? 셀롯이나 이 젤롯이라고 하지 말고 셀롯이라고 할게요. 셀롯이나 시카리옷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이 어원은 뭐냐면 젤롯은 열심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카리옷에서 온단 말로 이거는 칼이란 뜻이야. 왜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부르면서도 셀롯당이라고 부르냐? 이 사람들은 긴 칼 말고요. 베드로가 긴 칼을 차고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단도를 말해요. 단도. 단도를 품고 다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칼이 어디서 났겠어요? 베드로도 젤롯당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다, 스카리온 유다도 젤롯당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예수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라고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한 것을 알고서 몰려든 예수의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칼 들고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다 죽이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면 당시에는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평화, 좋은 게 좋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더 나아가서는 하면서 둥글게 살자. 어쩌면 요즘식으로 하면 다 사랑과 평화라는 거짓된 말로 하면서 사는 사두개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거 가짜 하면서 칼을 들이미는 셀롯당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죠. 마지막에 잡혀가기 직전에 칼을 들었는데 베드로한테 너는 네 칼집, 칼을 칼집에다 꽂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준 잔을 받아 마시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폭로하고 여기와 싸웠는데 예수님은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십자가라는 제3의 길로 싸웠죠. 그는 분명히 구제나 복지활동가도 아니었고요. 로마같이 우리도 정찰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정면대결하고 폭력적으로 싸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가 선택한 그 제3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잔을 받아서 마시는 게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길입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끼리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아마 존경도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장수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칼로 무장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맞아요. 종려주일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대진격, 대전투의 시작이에요. 근데 전투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새롭다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고치겠다는 방식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마시는 십자가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순진한 혁명가의 실패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결코 실패한 혁명가나 반란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거짓과 싸운 사람입니다. 당시 지배자들은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십자가에 매달 거야 라는 것으로 위협할 때 예수에게 크게 먹히지 않았어요. 아, 차라리 내가 먼저 십자가에 갈게? 그러면 이제 뭐가 먹히겠어요? 예수한테. 예수는 스스로 십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아무 것으로부터도 위협당하지 않는 투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교의 순교의 영성이고 십자가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3의 길, 이 십자가의 영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은혜야, 사랑이야, 평화야 하면서 거짓 사이비 공동체 속에 놀아나거나 아니면 막무가내로 휘둘러서 아무 죄가 없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나 자르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의대롭게 싸우는 길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 그거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집단입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저 어린애 모양으로 문제 제기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뒤집어 엎고 칼을 휘두르다가는 아무 문제 해결도 못한 채 불쌍한 종의 귀만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스카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이비 공동체를 넘어가서 진정한 공동체랑 타당한 갈등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갈등을 환영하고 직면하고 그 갈등을 은혜롭게 싸우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집단. 그게 기독교 공동체고 교회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선택한 이 제3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신비의 길을, 세상이 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잔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마셔야 할 때,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거짓 평화, 사람들의 인생을 어그러뜨리고 생명을 무너뜨리는 에서 대진격을 하신 날입니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거짓된 평화를 부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투르게 칼을 휘두르고 그러다가 서투르게 종의 귀를 베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께서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불의를 무너뜨리고 불의와 싸울 그 십자가의 길, 그 투쟁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무작정 달려나가서 같이 주먹질하고 같이 소리치고 칼과 전차를 키우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투쟁의 길을 배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